청소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빈예술공연단 이태은님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계속 부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상 김순옥님, 김영배님, 강유경님, 최종희님, 이성재님 모두 올라와서 서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촌구청장님상은 구청장님이 오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는 경찰정보신문 이규용 대표님께서 시상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이태훈님 표창장 제4549 은빈예술공연단 이태훈님,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애정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이슬 위에 헌신적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모범 선행시민으로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당남중 대학.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우리 촬영 감독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당남중 우리 시장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 전에는 부시장이었는데요. 이틀 전에 부시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도 꼭 시상하러 와달라고 봤습니다. 제가 미추홀구 사람으로는 인천시 생긴 일에 처음 부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미추홀구에 자주 오게 됩니다. 제가 또 주안 살아요. 우리 지석이 단장님도 옆 동네 사는 동네 누님이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지석이 단장님. 그럼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잘 보내시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부시장이 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몇 시간 전에 몰래 계셨고? 이틀 전에 좀 붙었습니다. 아, 그럼 향후가 시원의 대로가 열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을 받으시면 그리 될 겁니다. 박수, 함성!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무부 시장님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시면서 하나, 예? 아, 이게 떨어져 있었구나. 네. 제가 이미숙 씨를 전하는데 지금 미숙했어요. 자, 표창장 4548억 은빈예술공연단 이미숙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박수!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윤상현 국회의원 상을 우리 윤복현 보좌관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미추홀 포럼의 권현우 대표 운영위원장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을운동 청년관 최창령 우리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그리고 인성환경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시면서 우리 은빈예술단에 정말 굉장히 큰 후원을 해주시는 추성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윤상현 의원님의 상은 첫 번째 김순옥님, 김영배님, 강유경님, 최종희님, 이성재님 순으로 전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태현님, 이태현님은 시장님 아하, 맞다. 이게 앞뒤, 그래서 내가 대만들어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알고 김성웅이 맞죠? 네, 표창장 2019-706호 은빈예술공연단 김순옥님, 위 사람은 은빈예술공연단 단원으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외로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요양원 장애인시설 경로당을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밝고 정다운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셨기에 이 표창성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윤상현 대도 박수 주세요. 김영배님 그 뒤로 빠져서 김영배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배님 표창장 2019-702호 은빛예술공연단 김영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회 윤상현 국회의원님의 승리 계속 전달됩니다. 강유경님 준비해 주십시오. 꽃을 조금 내리세요. 꽃을 조금 내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강유경님 나오십시오. 표창장 2019-705호 홍빈예술공연단 강유경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최종학님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종희님 표창장 2019-704호 은빛예술공연단 최종희님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이어서 이성재님 한 분이 더 남았습니다. 표창장 2019-703호 은빛예술공연단 이성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 우리 윤상현님은 국회의원님은 재물포역이 통과되던 역을 급행으로 세우신 거네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KTX 송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 광주로 가는데 광명에서 우리 송도 쪽까지 그 KTX를 이끌어 오신 거네요. 자그마치 2600억이라고 하는 공사비도 따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GTX 인천에서 강릉 동해상까지 지하를 타고 넘어가는 그 역할도 하신 정말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주신 우리 윤상현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국회에서 또 우리 인천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라고 우리 윤상현 우리 국회의원님에게 박수 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 이제 IICTV 방송 경찰 정보 신문사 사장 이규용 사장님의 공로상이 전달되겠습니다. 먼저 지승혜님, 최인찬님, 예명 나수연님, 본명 김숙희님, 박영순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먼저 지승혜 단장님. 그리고 치마 입으신 분들은 계단 내려갈 때 올라올 때 넘어지는 건 많이 봤어요. 크게 다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승희님 공로상 912284로 은빛예술공연단 단장 지승희님 귀하께서는 평소에 국가관이 철하고 사상이 건전할 뿐 아니라 2019년 은빛예술공연단 단장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연예 활동에 쓰운 공로가 취대하여 공로상을 수여하여 2019년 12월 28일 IICTV 방송 경찰정보신문사 사장 이규홍 박수 주세요. 기념 촬영하신 다음에 최인찬 감독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최인찬 감독 나오세요. 표창장 19128645 은빈수공연단 총괄감독 최인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어서 나수연님 준비하세요. 네, 나수연님. 표창장 19128615 은빈예술공연단 홍보부장 본명 김숙희 예명 나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이경 사장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하셨어요. 원래 이게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명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명 옆에는 예명 이렇게 아주 역시 신문사라 틀리게 잘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알았어요. 우리 단장님에게도 박수 주세요. 박영준님. 표창장 19128625 은빈예술공연단 색소폰 연주장 박영춘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이어서 우리 빅토리아 요양원 원장님께서 선하시는 그러한 상인데요.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네. 네, 수상자는 자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자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수상자도 빅토리아 요양원 원장님상 지승혜님, 최인찬님, 최건영 많이 듣던 이름이네, 김봉중님, 방옥수님, 박복수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성입니다. 윤길입니다. 정재호님, 지승현님, 최인찬님, 이미숙님, 이선정님 무대로 올라가십시오. 최건영 거는 빼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용이 어딨죠?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성장 2019-32호 리더십상 지승혜 단장님,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어르신께 사회봉사로 임하시며 다져진 끼를 아낌없이 발전하여 어르신께 행복감과 느낌 충만을 주시기 당신의 건강을 챙기시며 임하시라도 의미로 이 성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빅토리아 요양원. 네, 박수 주세요. 한 사람 올라왔으면 도와줘요. 이태현님. 아니 그래도 조금 서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 움직이기도 전에 다 해야지 찍었으면 되겠어. 최인상 감독님 오세요. 가운데 찍고 간 다음에도 서 있어야 되는데 성장 2019-34호 색소폰 연주자 최인찬 감독님, 위부는 무거운 악기를 애써 들려 다니시며 팀원들의 노래와 공연에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시며 뛰어난 색소폰 실력을 겸비하여 어르신과 케어하는 주변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에 이 성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빅토리아 요양원
박수 주세요. 자, 김용사님. 촬영했어요? 아, 그럼 저기서, 예. 여기 옆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될 텐데. 이거는 제 2019 다시 33호 상장 구수 입담상 최건용 선생님. 위 입부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주변 분들께 웃음을 주시며 위트 있는 멘트로 뛰어난 사회 실력을 겸비하여 당신의 열성이 묻어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빅토리아 요양원.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꿈이 맞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꽃받는 꿈을 꾸더니 이렇게 상장을 받았네요. 저는 상장을 누가 준다고 하면 절대 사양하는데 오늘은 저도 모르겠어요. 김봉중님. 김봉중. 빨리 띄워. 더 빨리. 털레. 네. 상장 2019-36호 대주꾼상 김봉중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 읽어요? 예. 위부는 어르신께 행복감과 시골장터의 추억으로 탑승해서 구수한 입담으로 주변 분들에게 웃음을 주시며 가슴에 혼을 담는 열성이 묻어나며 공연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빅토리아 요양원 박수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올라올 때는 코를 좀 닦고 와요. 예? 코 좀 닦고 오세요. 마고 어깨 손 내려. 방호수준 씨는. 방호수준 씨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복수님. 상장 2019-37호 옥구슬 가요상. 박복순님, 위부는 어르신께 웃음을 주시며 몸과 마음을 담아 당신의 열성이 묻어난 공연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빅토리아 요양원 박수! 이번에는 은빛공원의 정재호 회장님께서 네, 은빛을 공연단에서 우리 지승혜 단장께서 그동안 후원해 주신 여러분의 감사의 즈음에서 전해드리는 상입니다. 정재호님 감사장, 은빛예술공연단, 은빛후원회 회장 정재원님. 귀하께서는 평소에 투철한 봉사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은빛후원회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은빛예술공연단의 작은 정성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8일 은빛예술공연단 단장 지승혜. 박수 주세요. 지금은 우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윤기림 소장님께서 전하는 상입니다. 아, 정재원님, 지승혜님, 최인찬님, 이미숙님, 이성재님은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먼저 지승혜 단장님. 각이안님도 올라오십시오. 각이안님은 가셨어요? 가기로 했어요? 표창장 0135 지승혜님.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지원봉사센터 소장 윤계림. 박수 주세요. 옷을 최인찬님 준비해 주세요. 표창장 제14호 최인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미숙님 준비해 주세요. 표창장 T611호 15호 이미숙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성재님 준비해 주세요. 표창장 제016호 이성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표창장 제017호 가기환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교자도 한번 찍으시고 바로 그대로 서 계세요. 이제 내내서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 번 더 찍을 수 있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열 달이 돼야 네, 두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